태백 상임고문단 계좌 추적만으로는 비자금을 추적할 방법이 없어요. 영주시 금융감독원에 파견 나간 동기가 있다고 했죠. 비공식적으로 협조 요청하세요. 최일한 대표 비자금 추적할 방법 내가 만들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집행을 안 하고 있다고 들었네. 우리 면을 봐서 일을 도와준 사람들이야. 앞으로도 부탁할 일이 많은 분들일세. 이진성 감사관은 청룡전자 해외 매각에 도움을 준 분이죠. 오영준 차관은 호주펀드 국내 투자에 앞장선 사람이고. 자, 대표님은 새로운 태백을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구태를 탈피할 새로운 방안이 있는지를 들어보는 게 좋겠네요. 오늘 안에 특수활동비 집행하겠습니다. 이진성 감사관, 오영준 차관, 오늘 만나겠습니다. 덕분에 정용전자를 성공적으로 매각했습니다. 정용전자 대리점은 사모님 명의로 마련하겠습니다. 비자금 계좌를 추적할 단서입니다. 이걸로 시작해요. 로비를 도와준 사람들한테 뒷돈으로 나가는 특수활동비가 있어요. 이 사람들 소환해서 뇌물수수로 내사를 시작해요. 동준 씨. 뇌물수수를 인정하면 그때 나를 소환해요. 자금 출처 조사에 협조하겠습니다. 범죄와 관련된 계좌니까 이번엔 영장이 나올 겁니다. 뇌물 공여는 중재예요. 동준 씨 다칠 거예요. 다행이라고 했잖아요. 아직도 신창호 씨를 위해 버릴 게 남아서. 내가 지은 죄 벌받는 거 각오한 일이에요. 그래도 감옥에 꽤 오래 있어야겠네. 이진성 감사관 체포하러 가는 중이에요. 동주 씨도 며칠 안에 소환될 거예요. 그날 식사한 영수증도 챙기고 녹취록도 준비해둘게요. 더 준비해갈 게 있으면 미리 알려줘요. 동준 씨. 나 보고 싶음. 수사 서둘러요. 그래야 취조실에 빨리 부르죠. 당신은 뭐야? 감사관님,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젠장, 이런 놈들한테 뭐 이렇게 권리가 많냐. 재판이 빨리 진행돼야 이 수박 제철 지나기 전에 내 집행유예로 나올 건데. 응? 청룡전자 해외 매각에 국책은행이 보증을 섰어요. 그 과정에 개입을 했고 대리점까지 얻었다는. 누명입니다. 전요. 한평생 국가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공직을. 자, 형사가 묻는 말에 대답 안 하면 내가 안 묻는 것까지 말하고 싶어지잖아. 자, 드시면서 말해. 응? 시원하게 대답해버려. 오늘 밤 해외로 나갈 겁니다. 부동산 나라에서 못 건드리게 재단에 넣어두세요. 골프장은 보국산업 임원들 퇴직금이라 생각하시고 알아서들 나누시고요. 그런데 비밀 계좌가 하나 있습니다. 30년 전부터 회장님께서 직접 관리하신 것 같은데 출금 내역이 없고 정기적으로 입금만 되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정기적으로 수익의 일부를 받는 것 같습니다. 방코델타 아시아은행.
여기에 정기적으로 입금한 계좌 알아낼 수 있습니까? 은행 쪽에 입금 확인서 요청하면 될 겁니다. 30년 전, 그러니까 아버지와 대표님이 태백을 시작했을 무렵부터 정기적으로 돈이 입금된 계좌가 있습니다. 대표님이 직접 관리하는 태백의 비자금 계좌겠죠. 공개되면 태백은 사라질 겁니다. 대표님 인생에 남는 건 살인자라는 전과뿐일 겁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그 우리 아버지가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입니다. 정일 오빠, 작별 인사는 한 걸로 아는데. 수연아, 정일이 살려줘라. 우리 네 사람 서로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수연이는 내 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 최일환 대표의 비자금 계좌를 가지고 있고 이동준 씨, 신영주 씨는 수사를 하고 있죠. 우리 서로 겨눈 칼 같이 내립시다. 하나, 둘, 셋. 영주 씨, 수사는 계속 진행합시다. 차관도 긴급 체포하세요. 나를 먼저 소환하든지. 수연아. 영상은 줄 수가 없어요. 아빠가 오빠를 살리라고 그러네. 검은단은 구속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동준 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될 겁니다. 날 먼저 소환해요. 태백이 무너지면 강정일을 잡을 방법이 생길 겁니다. 강정일보다 당신 손에 먼저 수갑을 채울 순 없어요. 강정일 잡을 거예요. 그 영상 내가 손에 줄 겁니다. 그러니까 동준 씨, 그때까지 태백의 대표 자리에서 버텨요. 더 많은 뇌물을 주고 더 많은 죄를 짓더라도 버틸게요. 강정일을 심판대에 세우기 전엔 안 내려올 겁니다. 고문단료, 특수활동비 한 달에 수십억씩 지출했어요. 해외에서 들어온 돈을 현금화해서 바로 태백으로 들어가면 흔적이 남았을 건데 그 돈을 세탁한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게 내가 비서실장할 때 제일 궁금했다는 거야. 한두 푼도 아니고 달에 수십억인데 나가는 통로는 있는데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을 모르겠네. 환치기 아닐까? 그것도 한두 번이지.
배달 그렇게는 어렵지. 최일한 장인이 목사로 있는 대형 교회에서 헌금이 주당 10억이었는데요. 최근에 5억으로 푹 떨어졌습니다. 아, 사위가 살인범이 됐는데 매출이 줄어드는 거야. 당연하지. 슬로우 슬로우. 천천히 생각해보자고. 근데 여기서 저녁까지 먹고 가면 안 되나? 매주 일요일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이 3만 명. 최일환 대표 구속 이전하고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헌금은 10억에서 5억으로 줄었어요. 아유, 냄새가 심하게 나네. 응? 외국에서 계좌로 들어온 자금을 응? 현금화 시켜가지고 태백으로 바로 써? 꽂아놓으면 걸릴 거니까. 교회에 헌금으로 넣었을 겁니다. 교회는 세무조사도 검찰조사도 안 받는 지외법권 지대니까. 교회에서 헌금으로 위장해서 자금을 세탁하고 매주 현금으로 5억씩 빼돌렸어요. 그래서 최일환 대표가 구속되고 난 후부터 헌금이 줄었던 거군요. 굿. 애들 다 돌려서 교회 주차장 CCTV 확인했습니다. 일요일 밤마다 옮긴 것 같습니다. 이 사람 누굽니까? 윤정욱? 최수연의 어머니. 여기서 신병 확보해. 윤정욱, 소재지 파악하고. 예. 자금 세탁 혐의로 긴급 체포 중이에요. 보호자는 차량에 동승 못하는데. 경찰서로 오세요. 면회는 시켜드리죠. 태워. 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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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순아! 순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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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연이라는 거 살아보니 있네. 내 남편의 내연녀. 아빠를 구속시키고 엄마까지. 우리 가족을 먼저 건드린 건 그쪽이죠. 아빠를 구속시키고 누명을 씌우고. 엄마 폐소공포증이 있어요. 그쪽이 걱정할 일이죠. 취조실에서 며칠 버티면 감옥 생활도 적응할 거예요. 자금 세탁도 하신 분인데 뭔들 못하실까. 범죄 혐의 입증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건 내가 할 일이죠. 외할아버지 교회가 관련된 일이에요. 여기 서장님도 우리 교회 신자시고. 서장님이 전화라네. 최수연 씨 어머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이라고. 최수연 씨도 기도하세요. 그럼 답을 주시겠죠. 강정일의 범행이 녹취된 동영상을 주고 어머니를 구하라고. 신영주 씨한테 동영상을 주면 강정일 팀장은 비자금 계좌를 오픈할 겁니다. 태백은 무너지겠네. 동영상을 안 주면 태백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엄마가 무너질 거고. 가난한 변호사하고 결혼 못 시키겠다고 외할아버지가 반대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실에 넣어놓고 며칠 못 나가게 했다고. 그때 폐소공포증이 생겼다고. 엄마가 그랬어요. 아빠를 얻으면서 폐소공포증도 얻었다고. 취조실에도 감옥에서도 엄마 혼자 있어야 돼. 못 견딜 거야. 내 생각은 이래요.
신영주 씨한테 영상 주면 엄마 조산 중단될 거야. 나 아빠한테 면회 오는 마음도 힘들어. 엄마한테까지 면회 가게 하지 말아줘요, 아빠. 네 엄마는 견딜 거다. 아빠. 태백이 무너지면 애비 인생에서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 지켜라. 네 아이가 물려받게 만들어. 정일 오빠가 결혼하재. 해. 아빠. 정일이가 왔었다. 피해자 아들하고 가해자 딸이 결혼하면 태백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거라더구나. 단언서도 써주겠다고 했어. 아빠. 지연아, 그럼 애비는 생각보다 빨리 나갈 수도 있다. 내가 나가면 정일이는 그때 해결하고. 수현아, 이번엔 애비 말을 좀 들어라. 왜 말을 안 해? 엄마에 대해서 왜 아무 말도 안 해, 아빠? 왔어요? 미안해요. 못 버틸 것 같아요. 태백에서 내일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미안해요. 내가 수사를 서둘렀어야 했는데. 윤정옥 씨는 자금을 운반한 건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비자금이 아니라 헌금을 외부로 가져간 거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수익 사업이 곤란하니까 외부로 가져가서 수익 사업을 한 거라고. 윤정옥 씨 주장대로라면 피해자가 없는 사건이에요. 어쩌면 영주 씨 피해자가 있습니다. 죄란 대표 교회 네 분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교회 11조 빼돌린 돈으로 도박하다가 집행유예로 나온 아들한테 교회 물려준다니까 장로들이 들고 일어났지. 아마 그 장로들 지금 반으로 똑 갈라져서 아직까지 싸우고 있을 거다. 그 장로들이 교회 헌금을 외부로 빼돌린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겠지. 왜? 내 도움이 필요하나? 내가 장로들 협박하고 재판 걸고 다 했어. 미운정 많이 들었다. 내가 연락해줄까? 야, 동주라. 나 여기서 드라마 좀 보고 내일 구치소 가면 안 될까? 이 방 오늘부터 내가 쓴다. 네 침실은 다음 달부터 같이 쓰자. 결혼식장 알아보고 있지? 호텔은 협소해서 별장에서 야외 결혼식을 준비할 생각이야. 하객은 2,000명 정도만 초청장 돌릴 생각이고
주요 클라이언트는 별도로 리셉션을 준비할 생각인데. 나 얼마 전에 이혼했어. 알아. 10만 먼저 올리자. 혼인신고는 나중에 하고. 이 방에 오고 싶었다. 태백을 얻고 싶었어. 왜 수현이 네 마음을 원했을까? 네 약점을 가지면 이렇게 쉬운 일이었는데. 이름도 바꿀 거다. 태백은 버리고 모국으로. 법률회사 보국! 아버지가 남긴 이름이다. 최수현 씨, 당신 어머니 고소권이 접수됐어요. 와봐야 될 것 같은데. 교회 장로들이 헌금을 유용한 혐의로 고소를 했어요. 이거 헌금 아니잖아요. 비자금 들어온 거 현금화 시킨 거 아닌가? 진실을 말하자니 태백이 무너지고, 거짓을 말하자니 어머니가 무너지고. 나한텐 쉬운 문제인데 최수현 씨 노래도 생각하네. 먼저 소집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긴급 고문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입니다. 대표 사임의 건. 이동준 씨? 엄마 힘들지? 엄마, 우리 집에 가자. 신영조 씨 매일에 영상 전송해. 동준 씨, 지금 동영상 확보했어요. 강정일, 지금 체포하러 갈게요. 차관과 감사관에게 수고비를 지급한 사진.
제가 경찰에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태백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태백의 주요 인물이 현재 살인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불행한 일로 들어가 있는 지금 그 인물까지 구속되면 태백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찰에 다른 실적을 올려주기로 협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늦었네. 방금 전 경찰이 살인의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강정일 팀장. 태백에서는 사건과의 연관성을 부인할 겁니다. 향후 어떠한 법률적 지원도 하지 않을 거고요. 태백의 대표로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태백을 정상화시킨 후에 저 스스로 이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